7번째 주제입니다. 쿼드라틱 이퀘이전에 관한 것입니다. 쿼드라틱 이퀘이전을 살펴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태 3x 플러스 4 equal 16과 같은 이러한 이퀘이전을 경우 우리가 리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. 리니어는 하나의 변수가 있고 그 변수의 인덱스가 1입니다. 즉 x의 1승이죠. 그에 반해서 쿼드라틱 이퀘이전은 이제 폴리노미얼 중에서 디그리가 2인 경우에요. 디그리가 2라고 하는 것은 이 폴리노미얼 중에서 변수의 그 제곱근 인덱스가 2라는 거죠. 그래서 스탠다드 폼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표준적인 형태는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. ax2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라고 표현합니다. 이게 이제 표준적인 형태죠. 이러한 아래에 있는 이러한 쿼드라틱 이퀘이전을 표준 형태로 바꾸게 되면 어느 한쪽을 제로로 만들어져야 됩니다. 현재 보면은 오른쪽 변 라이트 사이드에 보면은 5라고 되어 있잖아요. 이 부분을 제로로 바꿔주는 거죠. 바꿔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우리가 공부했던 addition property를 적용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5를 다 추가시키게 되면 이와 같이 x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equal 제도라고 하는 표준적인 형태가 스탠다드 폼이 도출됩니다. 이 스탠다드 폼에서 a는 1, b도 1, c는 마이너스 2가 되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solving a quadratic equation이라고 할 때는 이 진술문, 이 statement를 3으로 하게 하는 x를 찾는 거죠. 근데 이러한 형태, 비표준적인 형태나 표준적인 형태에서도 어떤 x가 이 식을 3으로 할 것인가? 이 맨 위에 있는 equation과 맨 아래에 있는 이 equation은 서로 equivalent하죠. 그래서 동일한 이퀘이전들입니다. 동일한 것이 아니라 동등한, 동등한 이퀘이전들입니다. 이러한 식의 형태로 봐가지고는 우리가 x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. 물론 수학적으로 머리가 아주 명민하게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이걸 보고 아 x는 뭐가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파악하기 힘이 듭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식을 어떻게 풀어내는 한 가지 힌트가 있는데 그 힌트가 뭐냐니까 AB equal 0라고 한다면 그렇죠? AB가 0라고 하는 것은 A 또는 B가 0라는 거죠. 혹은 A와 B 둘 다 0이거나 그 경우에 한해서만 AB equal 0라는 이 이퀘이전이 참이 됩니다.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스탠다드 폼을 어떤 팩터들의 어떤 쌍으로 AB와 같이 이런 식으로 AB 이퀄 0에서 두 개의 팩터 A와 B가 포함된 어떤 이퀘이션으로 바꿀 수가 있다면 X값을 쉽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.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이퀘이션을 솔브한다, 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. 예제에서 이러한 이퀘이전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. 지금 두 개의 텀으로 구성되어 있는 폴리노미얼을 모노노미얼로 바꿔주는 거죠.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x는 2가 되거나 혹은 마이너스 1이 되면 이러한 문장, 그죠? 이 스테이트먼트가 참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다행히 우리는 또한 알고 있는 것이 여기 있는 이 이퀘이전과 위에 있는 이 이퀘이전이 서로 이퀴버런트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식을 참으로 만든 x의 값은 위에 원래 있던 원래의 식 역시도 참으로 만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도출된 x가
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이걸 올해의 시기에 대입을 해봤을 때 3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. 따라서 이러한 이퀘이전, 쿼드라틱 이퀘이전을 푸는 순서는 이렇게 1번, 2번, 3번으로 진행됩니다. 첫째, 스탠다드 폼으로 바꿔줍니다. 어느 한 변을 제로로 만들어준다는 거죠. 두 번째는 팩트 과정입니다. 이 세 개의 텀 중에서 어떤 GCF를 뽑아내는 거죠. GCF2를 뽑아내게 되면 나머지는 이렇게 남게 됩니다. 현재 이 상태도 이미 모노미얼한 상태가 되었죠. 이 모노미얼한 상태에서 이 하나의 팩터를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프라임 폴리노미얼 상태로 바꿔줘야 됩니다. 지금 x2 플러스 2x 마이너스 15 이것은 우리가 프라임이라고 볼 수가 없죠. 왜냐하니까 아래와 같이 계속 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른바 인수분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.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될 수가 없는 상태로 프라임 상태로 인수분해를 진행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x 이 식을 참으로 하는 x값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이 경우 x는 마이너스 5와 또는 3인 경우 이 스테이트먼트가 참이 되게 되죠. 그런데 우리가 이 식과 위에 있는 이 식이 서로 이퀴브런트하다는 걸 알고 있으므로 이 값을 여기에 대입하더라도 이 문장은 참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 예제는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문장, 영어로 표현된 문장을 수학적 표현으로 바꿔주는 거죠. 어떤 사각형의 길이가 그 너비의 두 배보다 2피트가 짧다. 그리고 이 사각형의 면적이 84스퀘어피트다. 첫 번째 문장이 하나의 식으로 이퀘이전으로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또 다른 이퀘이전으로 변환될 수가 있습니다. 두 개의 변수와 두 개의 이퀘이전을 통해서 우리는 두 변수의 값을 알아낼 수가 있죠. 이 문장을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length이고 이것이 width입니다. length가 어떻게 되나요? width의 두 배보다 2피트가 짧고 그죠? length와 width를 곱했을 때 면적이 나오게 되죠.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? 그럼 이것을 풀게 되면 이러한 형태 될 테고 distribution 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 되고 이것을 스탠다드 폼으로 바꿔준 다음에 GCF인 2를 뽑아내고 나머지 폴리노미얼을 프라임 폴리노미얼로 변환시켜줍니다.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 값은 W가 7이거나 마이너스 6이어야 합니다. 그렇죠? 이 식과 이 식은 서로 이퀴브런트 하므로 이게 참이 되는 W값은 여기서도 참이 되어야 합니다. 그렇죠? 그런데 길이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죠. 모든 길이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. 따라서 W는 7이고 L은 어떻게 되나요? Length는 27이 14 마이너스 2 해서 1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이처럼 쿼드라틱 이퀘이전을 이용하게 되면 영어로 표현된 어떤 문제들을 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 혹은 방법을 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. 이러한 쿼드라틱 이퀘이전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속성, 의미를 생각하면서 연습 문제들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